자, 이제요. 부채로 넘어와 볼게요. 나, 부채.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부채도요. 자산과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뭘로 기준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1년. 그리고 어떤 거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적어볼까요? 설명하기 쉽게 왼쪽이랑 맞춰서 이렇게 할게요.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얘는 어떤 거 기준으로 한다고요? 1년 기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여 밑에 자본이 나와야 되는데, 자. 자, 부채, 내가 돈 빌려온 거죠. 빚이죠. 이거 갚을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면 유동 부채로 들어가요. 나는 얘네, 여기 나온 애들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정상적 아니,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나, 물건을 사 왔어요. 물건을 사 왔는데, 물건, 물건값을 1년 이후에 준대요.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옷을 사와서 너부리한테 옷을 사와서 내가 옷값은 바로바로 바로 몇 개월 내 늦어도 몇 개월 내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거 매입을 해온 거는 어떻게 한다? 유동 부채로 들어간다. 또요 내가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너부리가 나한테 와서 야돈 언제 갚을 거야? 왜 갚는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 너 이번에는 나한테 약속을 하는 종이를 써줘. 그래서 약속하는 종이를 써줍니다. 어음이죠? 약속 어음. 근데요 나는요 이거 이 종이 때문에 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다? 지급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두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다? 매입채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매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다 해서 매입채무 매출채권과 대구를 이루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자말 그대로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왔어요. 차입을 해왔는데요. 차입을 해왔는데요. 얘를 1년 내에 갚기로 하고 나 6개월만 돈좀 빌려줘서 돈을 빌려왔어요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3개월만 돈좀 빌려줘서 돈을 빌려왔어요 이런 경우라면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얘는 단기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원래는 내가 3년 있다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 지나서 내가 갚는 거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가요 그래서 요 밑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1년 넘어서 갚을 장기 좀이다 적을게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애로 이름을 붙이고 3년 있다 갚을 애여서 마음 편히 있었는데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어, 그럼 나는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예요 2년 남았어요. 2년 있다 갚으면 돼요. 어, 그래요? 뭐, 장기 1년, 2년 있다 갚을 거니까 저기 있어요. 근데 또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내가 갚을 건 1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대권의 자체는 빌려올 때 당시에는 3년 있다 갚기로 해가지고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감을 썼는데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니까 장기 차입금이 이제 갚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 이름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서 자 장기 부채긴 장기 부채인데요 이제 1년 내에 갚게 돼서 얘가 유동으로 왔어요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동부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1년 이후에 돈을 갚아도 되는 조금 안심이 되는 애들 좀더 기다려도 되는 애들 아니면 내가 마음에비 누구예요?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장기차입금 있다고 그랬고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무서운 사채가 아닌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사채 회사채죠. 줄여서. 짱구패션은 큰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도 가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시면요. 남 꼬박꼬박꼬박 해서 돈을 몇 퍼센트 주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 돈을 갚을게요. 자 우리 여기 그런 내용의 사채를 설명 드렸었고요. 이 사채, 사체. 사채를 발행을 할때이 가격이 얼마냐, 얼마가 되느냐는 중요한 거는 주변의 시장 이자율이 따라서 변동이 된다. 나는 내 거,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요. 전 10%를 드리겠습니다. 와, 맞죠 그런데 주변 어딜 가도 20% 준대요. 30%준요 그러면 내 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다딴 데다 돈을 투자하고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알겠어요. 그럼 내걸 싸게 팔게요. 해서 사채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년 있다가 아 것들. 뭐죠? 우리 회사 직원들이요. 짱구 패션 의 회사들이 회사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내일 당장 퇴직을 하면은요. 나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일 당장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면 난이 금액을 줘야 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바로 내일 당장 퇴직을 전 직원이 다 퇴사를 하면은 우리 회사 망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에게 줘야 되는 퇴직 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주라고 한 법이야 해서 우리가 미리 마음에 마음에 어, 그 비용을 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채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본은요 크게 주주가 주주가 우리 짱구 패션과 거래를 해가지고 발생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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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누구요 자본금 얘는요 무조건 액면 금액 곱하기 한 주식의 액면 금액 곱하기 어떻게 해요 발행 주식수 몇주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자본금이 결정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았어요 왜 우리 회사 잘 나가니까는요 액면 금액 정원 여기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돈을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이 남았어요 자본잉여금 반대로 우리 회사는 잘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려면요. 5천 원짜리 액면 금액 찍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에게 새로 파는데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가 났어요. 자본조정. 얘네는 누구요? 주주와의 거래, 자본, 자본, 자본이요. 네 번째. 매도 가능 증권같이 나는 그냥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투자, 여기 자산에 들어가는 근데 얘가요, 12월 31일 날, 아 일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나라에서는 얘가 제대로 된 가격인지 평가를 하래요. 알겠어요? 평가를 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평가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게 지금 팔린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데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라에서 시켜가지고, 회계 기준에서 시켜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런 손익들을 전부 모아 놓는 거. 나중에 팔면은 그때 가 가지고 기뻐하든지 슬퍼하래들. 기타포 갈 선인 두 개.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이 다여있는 이익 여금 얘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법정 이미 위처분 이익 여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재무 상태표를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번에는 손익계산서 간단하게만 그려 볼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에 비해서 정말 간단하게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손익계산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 이익 수익과 비용, 이익 수익과 비용, 이익 계속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얘네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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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20년도에 정리해서 이 이익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이익이 이익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21년도도 정리 해서 이익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이 이쪽으로 이익여금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22년도도 정리해서 이익이 마찬가지로 일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 거 23년도도 정리해서 이익이 일로 들어가면서 다 이익여금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요, 주식회사 짱구 패션이 이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그리고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운영을 계속 계속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짱구 패션이 잘해서 이익이 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요. 짱구 패션이 본거에서 쓴걸 빼고 나니까 이익이 아니라요. 손실이 났어요. 21년도에도 이익이 아니라 계산을 해 보니까 손실이 났어요. 뭐 직원 급여도 많이 주고요, 이거 저거 밥사먹은게 많고, 뭐 비용도 오히려 많이 쓰고 해서 손실이 났어요. 매년 손실이 났어요. 어, 회사가 망해 가겠는데 이렇게 계속 손실 나면 이 손실된 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해서 이잉여금에 가서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잉여금에 계속 손실만 쌓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손실이 되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익연금 부분에서만 생기다가 이것들이 회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자본금 원래 처음에 투자했던 자본금까지도 이이익금이더 많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본이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자본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얘를 자본 잠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본 잠식되어 있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요, 237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부실한 회사의 자본 구성이라는 모양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자산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자산 총계에서 433억이 있습니다. 433억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채 회사의 비심 부채, 부채 총계 보면요. 얼마예요? 441억이에요. 아니, 부채랑 자본이랑 더한 게 자산 금액이래매. 다시 자산이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대매. 근데 자산이 433억이고 부채가 441억이면 이쪽이 더큰거 아니야, 부채가. 이게 말이 돼? 부채랑 자본이랑 더하면은 자산이 된다는데 왜 이게 더 크면은 그럼 이건 마이너스라는 거야? 네, 마이너스예요. 왜? 왜 자본이 마이너스야?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나 가지고요. 손실이 나서 내가 투자했던 자본까지도 금다 까먹었어요. 내가 투자했던 자본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요 나는요 내가 회사 짱구패션 만들 때 들어갔던 돈다 써먹고요 지금은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남의 돈 441억인데요 나 이거 내거 물건들 다 갖다 팔더라도요 이거 빚을 못 갚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만 나서 마이너스만 나도 회사니까는요 지금 내가 넣었던 돈 애초에 넣었던 돈다 까먹고 지금 오히려 빚만 더 많아진 상태예요 이 회사는요 곧 망할 것 같아요 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자본 잠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요, 만약에 x 1년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회사를 처음 1월 1일 날 만들었어요.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가, 금액이래요. 처음에 만들 때요, 내가 내돈 100원과요, 상대방 돈 100원을 합쳐 가지고 우리 200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x 1년 초예요. 1월 1일. 자, 1년 동안 운영을 하니까는요, x 1년 말이 되니까는요, 나는요,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손익계산서가. 번거에서 쓴걸 빼고 나니까 20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20원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자본에 있는 이익 금에 들어가서 이게 120원이 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된다고요? 120원이 돼서 x 1년 말에 반영이 되는 거죠. 100원이 120원이 됩니다. 그러면요. 빚은 안갚았어요. 부채 100이면은 난 자산은 얼마예요? 220이 돼서 1년도는 잘 운영을 했나 봐요. 자, 1년이 또 지납니다. X1년 말이나 X2년 초는 같은 거예요. 그럼 X2년 말이 됐습니다. 1년을 운영을 해 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손해가 났어요. 얼마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요. 우리가 번거에서 뺀 거를 쓴걸 빼고 나니까 8 0원의 손실이 났어요. 오케이, 얘가 어디 간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본 쪽에, 이익 영업 쪽에 가서 쌓이게 됩니다. 120원에서. 120원에서 80원만큼 우리가 손해가 봤기 때문에 자본은 얼마가 돼요? 자본은 40원이 됩니다. 부채는 안갚았어요. 부채는 계속해서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자산은 얼마 돼요? 부채도 하게 자본이니까 140원이 되겠네요. 오케이. X 3년 말입니다. 1년만 더해 볼게요. X 3년 말에 1년을 또 운영을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 손익계산서를 또 뽑아 봤더니 X 3년에는 번거에서 쓴걸 빼고 나니까 얼마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50이 됐습니다. 손실 50을 봤어요. x3년에. 자, 얘가 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50이 여기 자본에 가서 이 경험에 가서 반영이 돼요. 어, 그럼 40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40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 40에서 50만큼 빼야 되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10이랑 부채 100을 더하면요. 얼마요? 예 90이죠. 100에서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90이 되죠. 자, 내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자본이요. 다 까먹어서 왜 까먹었어요? 여기서 80만큼 손해 한번 나고 50만큼 손해 나니까 어떻게 돼요? 100을 갖고 있었는데 20을 벌었다 하더라도 쭉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자본이 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본 잠식. 지금 남아있는 237페이지에 회사의 자본 구성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 재무 상태표를 보고 아이 회사가 망할 회사구나. 아니면 안 망할 회사구나. 지금 이렇게 자본 잠식이 났구나. 엉망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재무 상태표를 보면 돼요. 지금 봤던 지금 봤던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 자본 다 써서 다 먹은 거라서 자본 잠식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 자본 잠식 상태예요. 회사 자기한 어떤 돈다 다 써먹은 거예요. 다 까먹고 남의 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